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삼성라이온즈의 12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손아섭, 2번 정훈, 3번 황재균, 4번 아두치, 5번 지명타자 최준석. 자, 롯데자이언츠 SSC 심수창입니다. 3승 4패 3홀드 5세이브. 올 시즌에 선발 5경기 나와서 퀄리티 스타트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선두타자 구자욱과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구, 하하. 구자욱이 뭐 초구부터 받아쳐서 안타를 치는데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하, 지금도 1루 주자가 3루까지 가고, 아하, 돌렸어요. 홈으로, 홈에서. 아, 심수창 선수가 지금 공 3개를 던지고 한 점을 줬어요.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또 빠졌어요. 점수 2대0이 되고요. 자, 괜찮아요. 줄점수 다 줬습니다. 줄점수 다 줬어요. 아, 지금 또 스트라이크를 던지지를 못해요. 부상고를 나왔는데 또 롯데에게는 강해요. 아하. 자, 일단은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단타로 연결이 됩니다. 투아웃 주자 3루와 1루. 우전 안타. 힘들겠네요. 오늘은 심수창 선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것마저 마. 이러면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헬멧보다 얼굴이 더 크나요? 3루 페어볼! 잡았다가 1루에! 하지만 내안타! 어허! 볼 빠졌어요! 2루 2루! 원히트 원에러! 오늘 구자욱은 에러 하나, 그리고 실책성 플레이 하나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 2루. 바깥쪽 투 건드렸고, 잘루는 2루였습니다. 3회 초 롯데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네, 네, 안타가 됐지만 괜찮아요. 아득바득합니다. 이지영 밀어친 타구 2루수 잡지를 못하고 1루 주자는 2루의 정지. 아, 블로킹을 잘 했습니다만 지금 주자 한 베이스씩 진루를 했고요. 아, 중전 안타예요. 자, 2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아, 점수 6대0이 됩니다.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 밀어친 타구 우측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최준석의 솔로 홈런. 롯데자이언츠 오늘 첫 번째 득점, 이 최준석의 솔로 홈런으로 기록을 합니다. 시즌 22호입니다 결국 이런 거거든요. 이런 한방으로서 롯데가 뭔가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야 되고, 아버지께 드리는 22번째 홈런, 6대1 5점 차입니다. 그 역할을 캡틴이 제대로 해줬어요. 좀 더 타이밍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묘해요 묘해요 묘해요. 키스턴 콤비 사이로 2루수 잡았지만 던지지를 못합니다. 오승택의 내안타. 투아웃 주자 1루. 네, 볼넷 골라냅니다. 어허, 이 김주현이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어냈어요. 네, 볼넷이에요. 됐어요. 자, 결국에는 문규현 선수가 정말 끈질기게 차우찬을 괴롭힌 끝에 볼넷을 얻어냈고, 이제는 손아섭이에요. 초구 잡아 당겼습니다. 우전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역시 홈으로 들어옵니다. 손아섭의 2타점 적시타. 점수 6대3 석점차. 이제 손 뻗으면 삼성의 머리를 잡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명우 선수가 또 제대로 막아준다면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명우. 어허,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명치. 자, 번트를 댔고 이명우가 잡아서 1루에. 명치 변화구. 아, 센터 쪽에 안타예요. 아, 이건
과정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정말 쓰잘데기 없이 아 지금도 안타네요. 오아웃 주자 1루. 이번에도 번트예요. 자 1루수가 잡아서 1루에 아웃이에요. 아 지금은 오승택 선수 정말 좋은 수비예요. 아 지금 정말 좋은 수비입니다. 오승택이 이걸 잡아서 거의 뭐 축구에서 터닝슛을 하듯이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정훈 선수에게 정확한 송구를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정말 잘했네요. 밀어친 타구 좌익수 좌익수 파울 제발. 아 페어예요. 자 김주현이 볼을 한번 놓쳤고요. 채태인의 2루타. 이명우가 오늘은 채태인과의 승부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네요. 자 김원중이네요. 3경기 3이닝 평균자책점 미스터 제로고요. 승패 없이 탈삼진 5개를 잡고 있는 김원중입니다. 구속이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지금은 중전 안타네요. 아 볼넷이에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돼요. 어허 본인이 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초구 툭 갖다 댔고 좌익수 앞에 떨어져요. 3루 주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 자 일단은 한 점 실점을 했고요. 바깥쪽. 아 지금도 바깥쪽이에요. 글쎄요. 좀 아쉽네요. 지금은 뭐 물론 김원중 선수가 안타를 맞은 거지만 강민호 선수의 볼배합이 좀 아쉽습니다. 자 경동고를 나왔고 성균관대를 졸업을 한 2011년 롯데 3라운드 21순위 선수. 좀 편안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높이 뜨네요. 공 두 개로 이거 페어예요. 이거 페어예요. 이거 페어입니다. 점수 12대 3이 되고요. 이건 아니죠. 최영우 선수가 박찬도 선수로 교체가 됐고 센터 쪽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자 최준석의 시즌 23호 홈런. 오늘 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터뜨리면서 시즌 23호 홈런을 이 8회 초에 터뜨리는 최준석이에요. 자, 이대호에게 3연타석 홈런을 맞았던 정인욱이 최준석에게도 홈런을 맞습니다. 점수 13대4. 아 스트라이크를 던지지를 못해요. 5% 정도가 욕입니다. 아 이것도 잘 맞았어요. 야 신인왕 니 해라. 죽게 니 해라. 아유 가라 필요없다. 우리 필요없다. 니 해라 가라. 자 점수 15대4가 됩니다. 은퇴식 날입니다. 2014년 8월 23일이었는데 2루수 왼쪽을 꿰뚫는 안타를 때려내는 이우민입니다. 아 좋아요. 하지만 뭐 세월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권호준이고 자, 2루 땅볼로 오늘 경기 15대4 롯데가 패배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5위와의 승차는 3게임 반차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